안녕하십니까, 자취요리 방땡입니다. 오늘은 바쁜 아침, 밥은 먹어야 하는데 입맛 없을 때 5분 만에 뚝딱 만들 수 있는 전자레인지 참치 치즈밥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리스타트. 먼저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그릇 위로 자취빵 밥솥에 오랫동안 묵혀놨던 누른 흰밥을 한 공기 올려주고, 밥 비벼 먹기에 특화된 최고의 양념장인 고추장 한 스푼과 스테이크나 돈가스 소스 한 스푼, 그리고 설탕 반 스푼과 자취생 만능 식재료 참치 통조림 캔 하나가 있다면 기름과 같이 절반만 넣어줍니다. 그리고 다 같이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. 섞어. 만약 참치 기름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은 참치 기름 대신 5스푼 참기름을 한 스푼 넣어주시면 됩니다. 저는 돈가스 소스를 사왔는데 집에 강도가 들어서 소스를 훔쳐갔어요. 아따마, 화가 많이 나셨네. 만약 돈가스 소스 넣었다면 돈가스 소스 대신 케첩 한 스푼을 넣어주시면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잘 어울리는 이런 옥수수 캔이 있다면 3-4스푼 넉넉히 올려줍니다. 만약 먹다 남은 옥수수를 어떻게 보관해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은 간단하게 뚜껑 있는 반찬통에 덜어서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. 이제 치즈밥의 이름에 맞게 모짜르트 치즈를 옥수수가 가려지게 흙 뿌려주고, 마지막으로 있어 보이게 파슬리도 뿌려줍니다. 그리고 랩을 살짝 빈 공간이 생기게 씌워주고 전자레인지에 3분 돌려주시면 됩니다. 다 됐으면 랩을 벗겨보면, 바쁜 아침 밥은 먹어야 하는데 입맛 없을 때 5분 만에 뚝딱 만들 수 있는 전자레인지 참치 치즈밥이 간단하게 완성되었습니다. 이제 한 숟가락 한 먹으면,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. 가스레인지나 칼 도마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설거지거리도 작고 간단하게 한 끼를 때우고 싶으신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립니다. 여기에 양파나 냉장고에 남아서 굴러다니는 야채를 추가하셔도 정말 좋습니다. 자세한 레시피는 영상 설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 맛있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한번 눌러주셔서